도대체 왜 케일리 해밀턴 욕을 쓰느냐? 자, 우리 봐봐. AX equal 남다 X라는 우리 벡터방 정식 저 앞에서 배웠니 안 배웠니? 자, 여기서 X가 0이 아닌 이 남다 있죠, 남다. 남다를 우리는 고유치라 했지. 이 고유치. 고유치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F 얘가 왜 남다라 했냐면 원래 이거 마저 틀려. 얘가 왜 남다의 함수인지 알수 있겠어요? 마저 틀려.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무슨 다항식이라고 그래? 고유 다항식. 왜 는제로가 아니잖아. 고유 다항식이다. 그럼 봐봐. 고유 다항식은 남다에 관한 행렬이 3x3면 3차고 4x4면 4차고 2x2면 2차지. 그러니까 남대가는 다항식마저 틀려. 고차 다항식. 근데 우리가 여기 잠깐 봐봐요. 이 남다 자리에 a를 대입해 보자. 다시 한번 남다 자리에 뭘 대입해? a를. 맞니? 그럼 여기 뭐가 돼? fa. 그럼 여기다 봐. 여기다 a를 넣어봐. a 곱하기 2는 a. a 빼기 2는 아, 여기 봐봐. 이와 같이 우리가 고유 다항식의 남다 자리에 a를 넣었을 때 fa가 뭐가 되는? 제로가 되는 이 정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케일리 해밀턴 정리한다. 근데 이게 뭐냐? 그럼 잘 봐요. 고유 다항식을 잘 봐. 2차도 될수 있고 3차도 될수 있고 4차, 5차 이렇게 될수 있지. 그럼 얘도 뭐야? fa도 A의 고차 다항식 마저 틀려. 예? 우리 다시 한번 요 FA가 A의 고차 다항식 마저 틀려. 그럼 A의 고창으로 이루어졌단 이루어졌어. 이루어졌니? 이와 같이 A가 주어졌을 때 A에 관한 고차식의 항 혹은 합을 구할 때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 쓴다. 아마 우리 고등학교 때는 2x2 공식을 하나 했을 거야. 그 2x2가 원래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결국 케일리 해밀턴은 뭐야? 결국 뭐야? 고차식이나 고차식의 뭐야? 합. 행렬 A의 고차식이나 고차식 합구할 때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쓰인다. 알겠니? 혹은 역행렬 구할 때도 여기 쓰여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가 왜 우리 고유 다항식 행렬이 2x2면 A가 몇 차가 나와? 2차 나오지. 3x3면 남다에 관한 3차가 나오지. 4x4면 4차. 그러면 4차 다항식이잖아. 그럼 남다 대신에 A를 넣으면 뭐야? A에 관한 4차 다항식, 3차 다항식, 2차 다항식, 고차 다항식이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고차 다항식의 합이나 고차식 하나를 구할 때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쓴다. 자, 다시 한번 FA가 0이다. 그리고 그거 하나만 좀 알아둬야지. 무슨 값 구할 때 쓰여? 고차 다항식의 값을 구할 때 이거 쓰인다는 거꼭좀 여러분 명시해주세요. 자, 빨리 연습해. 난두 번만 더 써봐. 빨리. 2차 정반영 케일리 해밀턴. 얘합 이런 공식 여러분 했었어요. 2차. 근데 별로 쓰진 않는데 이게 고등학교 스타일로 나온다든지 경희대라든지 건대라든지 적성검사 그렇게 쉬운 고등학교 스타일로 이대라든지 이런 형태의 문제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도는 아, 그냥 우리 몰라도 그냥 넣으면 돼. 2x2 ABCD에다 남다 하면 요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여기 남다 자리 원래 남다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남다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근데 거기 남다 자리에 A 맞는 거 맞아 틀려. 그래서 여기 1이라 쓰면 안 되니까 단행해 준 거죠. 그리고 요런 거 공식 요 하나만 좀 빨간 줄좀 하나 거줄래? 자, 거기 빨간 줄 그거 하나. 그거 우리 고등학교잖아. 2x2. 응? 남다 자리에 A를 넣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우리 결국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고차식 및그 고차 다항식에 합구할 때 거기다 빨간 줄을 좀 그어두세요. 어떤 F 남다를 이렇게 했대봐. F 남다가 이렇게 나왔대봐. 뭐 남다 세제곱 플러스 3 남다 제곱 플러스 5 남다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왔대 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남다 자리에 뭘 넣어보려고 그래? A는 FA는 얘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 맞니?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다면 고유 당식이 그럼 뭐야? A 세제곱 3A 제곱 플러스 5A 여긴 그냥 9라 쓰면 안 되니까 I를 곱해줘야지 행렬이니까 그리고 얘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0이 된다는 소리지? 그럼 잘 봐. 우리 이봐 3차식의 합이 0 되는 거지? 근데 여기다 뭘 곱해? A 역행렬을 곱해보자. 그럼 뭐 나와 여기? A 제곱 3A 5i 마이너스 9a 역행렬이 제로죠. 그럼 여기서 a 역행렬 구할 수 있어도 넘어가서 뭐로 나눠주면 돼? 뭐로 나눠주면 돼? 9로 나눠주면 이렇게 역행렬을 저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행렬 a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이게 뭐냐?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역행렬을 그 행렬 a에 다항식으로 표현한 방법이다. 이거 좀잘 알아두세요. 자, 거기도 표시해, 빨리. 자, 우리 여기 보자. 298쪽 대표형 원. 여기 잘 봐. 여기다 이런 빨간 줄고. 이게 뭐야? 그 밑에다 써. 뭐라고 해? 쓰면 돼. 고차식의 합이지. A의 고차 다항식 맞아? A의 고차 다항식 맞냐고. 그럼 무조건 케일리 해밀턴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럼 이거 뭘 구해야 돼? 케일리 해밀턴 쓰려면 고유 다항식을 구해야 되지. 그럼 이 A가 주었을 때 고유 다항식 구하는데 무슨 행렬? 하 삼각 행렬. 무슨 행렬? 하 삼각. 그럼 우리 그냥 고유치 금방 구하지. F 남다, A 마이너스 남다, I 해도 금방 이거 구할 수 있지. 뭐? 주대가 써서 1 마이너스 람다 여기 또1 마이너스 람다 나오고 제곱이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람다 제곱 이렇게 나오니 그럼 얘는 뭐야 람다 플러스 1 람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되지 아 이렇게 해서 상관없잖아 근데 잘봐 얘를 전개해서 다 곱하는 거 아니야 바보처럼 그렇게 하면 필요 없어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플러스 1 곱해 람다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근데 그게 또 제곱이니까 결국 이건 뭐야? 람다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똑같아, 똑같아. 그럼 이건 뭐야? 람다 4제곱. 이거 나와, 안 나와? 나왔죠? 그럼 우리 결론 나왔어. FA가 뭐야? A 4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I가 뭐라는 거야? 여러분 봐봐요. 이거 4제곱 곱해볼 거예요? 엄청 힘들지. 결국 이렇게 고차식 하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쓴다. 자, 근데 이건 4차랑 끝났어. 몇 차야? 8차. 8차를 구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돼? A 4차는 2A 제곱 마이너스 I 맞니? 그럼 A 8제곱은 얘를 제곱하는 거 맞아? 틀려? 그럼 얘는 뭐야? 4a 4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i 나와 안 나와? 근데 a 4제곱을 다시 이걸 넣어. 그럼 몇이야? 8a 4제곱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i죠. 그럼 이건 뭐야? 4a 제곱 마이너스 몇 i? 3i 맞아? 틀려? 그럼 자, 여기다 넣는 거야. 그 값을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이 결과가 뭐가 나야 되나 봐. 자, 뭐라고 써? 저기 4a 제곱 마이너스 3i. 자, 뒤에 거 써.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i니까. 우리 이거 안 해봐도. 아, 저렇게 고차식 합이 뭐와 같더라? i와 같다 안 같아. 얘가 뭐야? 케일리 해밀턴 정리다.